2022년 9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짐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방황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무슨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이로써 궁핍하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구원이란 말이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주제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라고. 자, 여기 보세요.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벌써 우리가 네 개를 공부를 했어요, 네 개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들 중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 다루는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주제들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은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정말 풍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진리.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우리를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같은 분,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성령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 불신자들은 당연히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겠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런 점에서 구원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알면 돼요.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갔던 제자들은 이제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더운 낮에 웬 여자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려면 좀 아침이나 좀 선선할 때 나오면 되는데 아니 햇빛이 그렇게 내리쬐는데 이 여자가 물을 들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을 섞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짐승 같은 민족, 짐승 같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 같은 놈들하고 대화하겠어요? 니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이런 상태였다고 이때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이상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 때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 이유는 단지 목이 말라서 말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말을 건넸겠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목마른 것쯤이야 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하는 이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샘물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은 이 샘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마시는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샘물을 이 우물에 더 이상 길으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샘에 이 뜨운 떼약볕에 더 이상 물 길으러 다니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물로 진짜 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정말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지금까지 5번의 결혼을 했고, 5번의 결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4번의 결혼을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그 이유가 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 여자의 과거, 이 실패, 결혼에 실패했던 이 여자의 과거가 늘 이 여인에게는 족쇄가 되어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물에 물 기르러 올 때도 남들은 시원한 아침에 다 우르르 우물 곁에 와서 물을 기를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뜨거운 대야볕에 아무도 안 올 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뜨거운 대야볕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아무도 물 기르러 안 오거든. 자기 혼자만 오거든.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 뭡니까? 물이죠. 물인데 어떤 물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마실 물이에요. 그런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당장 여인에게 필요한 구원이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진짜 마시는 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처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면 병이 치료되는 것, 그걸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저 사람들하고 잘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회복시켜준다면 그걸 구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장 급한 것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우물, 물 자체가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우물 물을 비유로 둔 거예요. 임기응변이라 그러죠. 당장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해결해 주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구원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네가 이 우물에 오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네가 나올 때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해줄게. 뭐 이 정도로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뭐예요? 이 여인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과거로부터 근본적으로 이 여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지금 내 앞에 당장 코앞에 닥친 어떤 시련,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구원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다소간에 해결이 됐다면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작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좀 많으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나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니까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올려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사는 집이 허름하니까 좋고 쾌적한 뭐 아파트를 한 채씩 준 겁니까? 휴가가 없었는데 휴가를 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종살이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로부터 빼내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주는 거지. 여기서 뭐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합니까? 그거 어차피 노예인데.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 준 거예요. 애굽 안에서 살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서 뭔가가 해결되었다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진짜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진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잖아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죄는 저기 대통령이건 여기 호두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 그래야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별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다 죽는데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 아래에서 살지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진짜 독립을 하게 될 거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는 커녕 뿌리가 땅에서 뽑힌 죽음을 기다리는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호두 앞바다에 물고기 많죠? 메가리가 한 마리 있는데, 아, 저 앞에 고등어가 한 마리 있네. 근데 고등어 새끼 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에이, 나 이 호두 앞바다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방파제로 뛰어 올라왔어요. 어? 물속에서 살기가 싫어.
거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속을 떠난 물고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이 답답하다고 지 뿌리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서 뽑힌 나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말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이다. 인본주의는 근본이 인간이다.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교회와 서양의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어. 왜? 인본주의 때문에.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과 사상이 전부 인본주의로 물들어버렸어. 교회 오면 누가 대장이에요? 목사님이 대장이야? 장로님이 대장이에요? 교회는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본주의. 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근데 인본주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와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생각,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아까 그 메가리가 방파제로 뛰어 올라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물속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바로 즉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묻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처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 아래에서 인간은 살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먹자마자 죽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게 된 겁니다. 몸을 뒤로 제끼세요. 그 뒤에 숨어서 졸지 말고. 다 보여. 졸려면 정상적으로 조세요. 앉아가지고. 괜찮아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서 어떤 정상들이 나타납니까? 죄의 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정상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때요? 제일 먼저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죠? 기침이 심해지고 목이 따끔따끔 아픕니다. 코로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목이 따끔따끔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감기 걸린 줄 알잖아요. 아, 코로나가 걸렸구나, 감기에 걸렸구나 하고 이런 정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죽음의 정상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들 있죠? 아픔, 슬픔, 시련, 고통, 또 악한 것들, 이게 모두 다 뭡니까?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원이 뭡니까? 이 죽음의 정상들을 하나하나씩 고치는 게 아니고 죄의 뿌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했던 그 물이 샘물이 아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있었던 상처, 그리고 수치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과거의 옛 그림자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이 탕자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신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유산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줍니다. 그래,
팔았다.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 막대한 유산을 사업에 투자를 하죠. 흥청망청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곧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이 살던 나라도 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됐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찾다가 얻은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에요. 돼지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돼지를 돌본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이 돼지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보거든요. 불결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워. 생각을 고쳐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내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살 테니까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말을 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아버지 집이 저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자기를 보고 누가 막 뛰어와요. 쳐다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성대한 마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이런 설교를 했죠? 이 설교가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 모르겠고 잔치를 막 했나 보다 뭐 맛있는 거 먹었겠네. 그 정도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 탕자 얘기가 창세기 오늘 3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비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로 각색한 겁니다. 편집한 거예요. 편집. 여기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외국으로 간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선악과 달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나님 선악과 내가 먹을게요. 탕자가 외국에 가서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죽음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탕자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빠진 게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 아래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죽음 아래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탕자 이야기에는 나와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탕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돌아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쫓겨났죠? 돌아갔어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엑셀런트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라. 리턴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다시 땅에 심는 거예요. 방파제로 튀어나온 메가리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탕자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탕자의 진정한 문제는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조절을 하고 약을 먹죠? 그러면 감기 증상만 해결하는 거지 감기를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감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 인생의 문제처럼 그런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이 있었던 그 장소에 누구를 올려놓아라? 하나님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삶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지금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겠다? 물론 마음은 이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못 보니까 늘 갈팡질팡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죠?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누가 벌입니까? 아버지가 벌여주잖아요. 우리 또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을,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을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알기 전에 그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된다? 죄라 그랬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구원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어드렸고 탕자 이야기를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 이 탕자 이야기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근데 너무 쉬워.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저 집에 가서, 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로서는 나는 자격이 없어.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살아야지 그냥 혀 깨물고 꼬꾸라져서 그냥 죽어버리지. 자존심 때문이라도 못 돌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형제들 보기 창피해지라는 데 못 간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렇게 알아간다는 건요, 정말 큰 복입니다.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하늘 가치가 뭔지를 우리는 점점 더 지금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지금 계속 설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또 오늘 구원까지, 이 다섯 가지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잖아요. 다음 주에 여섯 번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성령이 뭔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단계별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 만족함, 이 만족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꽉 쥐고 있다가 나만 천국 가야지 이러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서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사업 위에 또 그들의 일상생활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늘 가치를 쫓아 교회를 달려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